오늘은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신묘한 효과를 선보이는 주염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염나무는 국내가 원산으로 전국에 분포해 있고 이처럼 강가나 계곡가 부근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키 높이가 30m까지 자라게 됩니다. 큰 특징은 줄기나 가지 부분에 날카로운 가시가 나 있고 쥐엄나무와 쥐엄나무라고 부르며 조엽과 저하조라는 한약명을 사용합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조각자나무는 중국이 원산으로 약재로 쓰기 위해 들어온 나무이고 국내에 드물게 식재되어 있습니다. 옛 문헌 기록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취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약효도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참고로 조각자나무는 중국에서 50가지 약재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에 속할 정도로 약효면에서 많은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염나무는 가시가 납작하면서 원추형이라면 조각자나무는 가시가 많고 복잡한 게 있는 게 차이입니다. 주염나무는 열매는 가을, 뿌리는 겨울, 가시와 줄기는 1년 내내 수시로 채취해 약재로 사용합니다. 맛은 맵고 짜며 성질은 따뜻한 편으로 전초에는 어느 정도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열매는 알카로이드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실험에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경련과 마비를 일으킬 정도의 독성이 보고되었습니다. 양리 및 임상실험에서는 항암작용과 면역력 증강작용, 항염 및 항균작용, 해열과 해독작용, 위점막자극작용, 용혈작용, 살충작용, 폐병, 피부궤양 등에 고루 입증이 될 정도로 만병통치급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 약재를 통한 국내외 처방비법만 400건이 넘을 정도로 여러 병증에 대해서 넓은 활용 범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주염나무 모든 부위는 병원균을 죽이는 살균력이 우수하고 내상염증을 제거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특히 항암치료에 널리 이용되는데 이는 동신대학교 실험에서 흑색종세포에서 암세포 자멸사에 이르게 하여 항암제로서 사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방암과 난소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고 한국생약학회에는 전립선암의 항증식 활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간암과 대장암, 췌장암에도 잘 듣는 약초로 쓰이며 각종 암세포를 미연에 억제 및 사멸시키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항암치료에는 줄기와 가시를 말려서 10g의 물 700ml에 대추 한 줌을 넣고 물의 양이 절반가량이 되도록 달여서 하루 2회씩 식전에 먹습니다. 경남대학교에서는 제2형 당뇨 모델 실험에서 주염나무 추출물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였고 공복 혈당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당뇨병 치료에게 유의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뇨합병증연구센터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당뇨의 근원인 알도지완원 효소의 4배의 활성을 가진다는 내용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뇨치료제인 메타포르민 등의 약을 먹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은 이 나무를 사용시에 동시복용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당뇨에는 뿌리의 껍질을 벗겨내어 말린 다음에 20g을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다음 임상시험에서 급성편도선염 10명의 환자에게 건조된 주염나무 3돈 11.25g 을 달여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에 나누어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에게서 모두 2-6일 만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복용한 이튿날에 체온과 백혈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정상으로 되고 자각증상과 편도선의 홍종이 경감되었습니다. 급성장폐색에서는 저하조 2냥을 짧게 찧어서 약한 불에 연기가 나게 태우고 항문을 약 10에서 15분간 조이면 즉시 장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효과가 없을 때에는 다시 1-2회 더 조이면 되고 위의 방법을 통해 10명의 급성장폐색 환자를 치료한 결과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저하조 향기는 찬투작용이 장도를 자극해서 장도의 연동항진을 불러일으키며 통변을 배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장폐색증은 위장에서 장관이 폐색되어 나타나는 병증으로 내용물이 몸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정체되어 축적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급성혈흡충병에는 아조와 오베자를 갈아서 미세한 분말로에 각각 캡슐에 달아 채웁니다. 평균 1일에 3회 복용하고 첫날에 4알을 복용, 이튿날부터는 1회에 각각 2알을 복용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중증 또는 경도의 급성혈흡충변 환자에 대해서 상당한 해열작용이 있었고 치료한 9명의 환자 중에서 호르몬을 사용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열 효과가 있었습니다.
좌골신경통에는 단방으로 4-5g 정도를 대추와 감초를 넣고 1일 2회 복용하면 통증이 감소가 되고 보행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좌골신경통은 엉덩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대퇴부와 다리까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발과 발가락에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귀지 처방에 건조된 쥐엄나무 37.5g을 일치 길이로 끊어서 물 4리터를 넣고 약한 불에다 2리터가 될 때까지 푹 달이고 역화시켜 방부제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두세 방울을 귀에 떨어뜨리면 되고 500명이 환자를 치료한 결과 빠른 것은 두세 시간에 귀지가 연화되어 당일에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늦은 것은 3, 4일에 연화되면서 거의 모두 치료가 되었습니다. 코가 잘 막히는 축농증과 비염에는 구운 주엽을 가루로 만든 다음 콧구멍에 불어넣으면 되고 여정자와 천리광을 배합하여 만든 정제는 만성기관지염에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와 다리가 풍통으로 땅을 밟기 어려운 증세에는 주염나무를 소량의 조와 함께 푹 끓여 향기로워지면 가루내어 꿀로 벽오동식 크기의 환을 만들고 빈속에 진려자와 산조인을 끓인 맹물로 30판씩 복용하면 낫게 됩니다. 우석대학교에서는 비만세포종 속 과민증에 억제효과가 있어 살을 빼는데도 매우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고 대구한의대에서는 간세포 보호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폐결핵과 폐농량, 중풍 가슴 답답증 유선염, 임파선염 등의 각종 모든 질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엽은 햇볕에 말리시면 되고 말린 약재는 1회 1g을 가루를 내거나 알약 형태로 복용하면 됩니다. 가시와 줄기는 감초나 대추를 넣어서 5g을 달여 하루 3번에 나누어 복용하면 되고 피부질환에는 진하게 달여 그 물로 씻거나 가루를 개어서 바르기도 합니다. 주염나무는 종자를 잘못 법제해서 먹으면 2, 3시간 이내에 위 십이지장 궤양과 위염 등의 내장통으로 심화부가 붓고 뜨거워지며 구역질과 구토가 나고 번조하게 되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간 후에는 거품이 나오는 설사와 현기증, 무기력증 및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사망에 이르는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을 받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